진짜 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요거 오이와 미역입니다. 자, 오이, 미역 요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냉국 만들어 드릴게요. 여름에는 역시 냉국이잖아요. 자, 가장 먼저 요거 미역, 겉미역 요거 한 줌이에요. 한 줌. 요 한 줌이면은 한 4~5인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뭐 오이와 같이 넣으니까 미역을 너무 많이 불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미역국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요만큼 한 줌 담가서 우선 물에 불려주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물에 미역을 불려주시고 바로 오늘의 비법 들어갑니다. 자, 물 요거 2컵, 한 400ml, 500ml 요 정도 되는데요. 요렇게 물 넣고 다시마 요 한 손바닥 하나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서 그냥 약불, 아주 가장 약한 불 하셔서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데워준다는 느낌입니다. 다시마의 감칠맛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온도는 뭐 한 60~70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에서 이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을 천천히 뽑아내면서 나중에 이 육수를 이용해서 냉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냥 불 가장 약하게 하셔서 기다려 주세요. 그동안에 나머지 부재료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냉국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재료들, 오이 이렇게 반 썰어서 얇고 가늘게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채칼로 간단하게 채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사실 뭐 모양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뭐 동그랗게 썰어도 되고 네모나게 썰어도 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다만 가볍게 먹는 거니까 너무 두껍지만 않게 얇게 썰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이 두 개 썰어 줄게요. 오이 담아 놓고, 자, 양파는 뭐 한 반에 반 개 정도, 약간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아주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썰어가지고 생양파의 맛이 너무 뭐 세지 않게, 양파도 약간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고요. 당근은 뭐 약간 생내기용이니까 약간만. 당근은 많이 넣지 않는 게 또 두껍게 썰면은 당근이 딱딱하기 때문에 먹는데 자꾸 입에 막 겉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아예 넣지 않거나 넣어도 아주 가늘게 썰어서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미역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불려놨던 미역, 불린 미역도 이렇게 작게 썰어주세요. 미역이 크면은 냉국 먹을 때 불편하니까 최대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썰어서 작게. 자, 이렇게 해서 미역까지 준비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냉국 부재료들은 딱 준비됐고요. 자, 요거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다시마 육수가 만들어졌죠. 아주 그냥 공기방울이 뽕뽕뽕 막 오르락 말랑 막 요 정도 온도, 끓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이면은 다시마 육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마는 건져주시고, 자, 육수 이렇게, 자, 육수가 2컵 양 정도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정수물 3컵, 한 600ml 해서 지금 딱 1리터 정도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줄게요. 자, 설탕 하나, 둘, 셋. 근데 설탕은 확실히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셔야 돼요. 요건 그냥 기본. 그리고 국간장은 반 스푼, 색깔만 살짝 향만 나게. 자, 여기에 맛술 미림입니다. 한 개. 자, 요거 2배 식초입니다. 2배 식초. 하나, 둘, 셋, 넷. 일반 식초로 하면은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소금 뭐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우선 설탕이 가라앉아서 생각보다 안 녹을 수 있으니까 밑에 가라앉은 것 보면서 확실하게 녹여주시고 간을 맞춰주세요. 소금 조금 더 넣어서 간이 조금 센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사실 냉국은 단맛, 신맛이 조금 과한 느낌이 들어야 입맛이 착 살아나면서 먹기 좋은데, 야, 저는 지금 그냥 중간 정도의 맛으로 세팅을 한 거니까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간을 맞추면서 요거 다진 마늘인데요. 다진 마늘은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많이 넣으면 가볍게 먹는 이 냉국에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진 마늘은 최대한 조금만, 아니면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아우, 새콤하니 좋다. 자, 이렇게 냉국 육수 만들어 주시면은 다른 조미료 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다시다, 참치액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고 감칠맛이 이미 이 다시마의 감칠맛으로 충분하니까요. 자, 이렇게 육수 1리터 만들어 주시고 냉국 부재료들 이렇게 해서 쫙 바로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양이 딱이죠. 여기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음 착착착 해서 넣어 주시면은 얼음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깨 있죠? 깨 뺄 수 없잖아요. 깨 살짝 넣어주시고, 참기름은 저는 정말 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기름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셔도 되고 바로 이렇게 얼음 넣어서 드시면은 맛있는 오이 미역냉국 다 된 거죠. 자, 원래 이런 거는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바로 금방 만드는 거거든요. 아우, 좋다. 자, 오늘 이렇게 시원한 오이냉국 만들어 봤는데요. 야, 진짜 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이냉국, 아우,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나오는데, 자, 피디님 일로 와서 오이냉국 맛 좀 보세요. 크, 또 이 뜨거운 여름에는 오이냉국 아니겠어요? 아, 시원하니 좋잖아 이거. 딱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아, 이거 어우, 어우, 좋다. 어우, 시원해. 아, 입맛이 그냥 착 살아나지 아주. 그리고 지금 내가 간을 그렇게 막 엄청 달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단맛과 그냥 새콤함 이 정도를 했으니까 단맛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시면 돼요. 아, 요거랑 매콤한 낙지볶음 같은 거 딱 해서 먹으면은 진짜 좋겠다. 아우, 날도 더운데 좋네. 야, 진짜 이게 입맛을 완전 살리거든요. 그리고 요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 매콤한 청양고추, 요게 또 포인트를 만들어줘가지고 거든. 자, 여러분들, 아, 정말 이 시원하게 먹는 오이냉국,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뭐 조미료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 다시마의 감칠맛 만으로도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야,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맛있는 오이 미역냉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 어우, 좋다 이거. 지금 낙지 하나 볶아야 되겠다.